빌렘 벤켈수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어부였는데 청어를 바다에서 잡아서 배 위에서 단칼에 청어의 내장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작은 칼을 개발하게 됩니다. 이게 얼마나 쓰기가 좋았는지 한 시간이면 수천 마리의 청어를 한 번에 내장을 정리한다 하거든요. 그렇게 단칼에 내장을 한꺼번에 걷어내고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. 그런데 소금이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온 암염이었어요. 소금 동굴에서 채취한 거를 썼었습니다. 그런데 네덜란드로 건너왔던 유대인들은 이 스페인 지역에 있는 소금, 바닷가에서 나는 소금을 썼어요. 그게 질은 더 좋으면서 값이 더 쌌거든요. 그래서 그 소금으로 이렇게 청어를 염장하게 됩니다. 그렇게 염장 청어를 만들었고 이건 네덜란드만의 대단한 경쟁력이 되었던 거죠.